사랑하고 존경하는 190만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서궁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 한국의 비경 적벽과 코로나 시대 백신 산업을 선도하는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사적 위기 아래에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올해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70년 만에 세계는 한국의 변화를 목격하고 놀라워하며 그 기적같은 사건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야 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인류사적으로는 각종 기후환경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오는 미증유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비교적 선방하며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위기 관리 문제는 엄중한 현실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기후환경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이며 도전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세계가 요구하는 국가적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우선 지방 소멸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모든 사람과 산업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농촌은 이농탈농으로 서서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의 외면 속에서 급기야 지방과 농촌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 아무리 출산 대책을 세우고 인구 청년 정책관실을 신설해서 정책을 만들어도 인구가 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는 결혼을 포기하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고향을 지키는 젊은 농부 하나가 천연기념물이나 보물 같은 존재요,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 농부들이 고향을 지키고 소득을 올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정부의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인해서 젊은 농부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현장이 있어서 이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온댄 몬순 기후이며 수도작 국가입니다. 5000년 유사 이래 농본 국가로서의 산업적 정체성은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현재도 희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 20% 수준밖에 안 되는 식량 자급률을 걱정하며 식량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인 것입니다. 앞에 보신 들판의 영상은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들녘입니다. 주암댐 상류 사평천에서 잡는 깨끗한 다슬기 해장국과 기정떡으로 유명한 너른 들판 곳곳에 웬 느닷없는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는지, 왜 이런 들녘 한가운데 나무와 꽃을 심어놓고 무슨 용도로 이용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서은수입니다. 예. 영상 잘 보셨지요? 예. 영상을 혹시 보기 전에 현장에 이런 현장 일선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제가 됐습니까? 의원님 통해 가지고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들판 한가운데 이제 곳곳에 이렇게 나무와 잡초가 예. 우거져서 지금 이렇게 들판 곳곳에 이런 풍경들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휴경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그 수질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나가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수변 생태 벨트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은 말입니다. 이게 주암댐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제거한다 이런 말이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 전라남도 내에 이런 현장들, 그러니까 네. 몇 개의 댐의 전체 면적은 네. 어느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주암, 동복회 등 5개 댐이고요. 5개 댐을 중심으로 해주고 8개 시군에 저희들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9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의원님께서 지적한 매입한 토지는 그중에서 이제 한 19.6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이걸 지정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죠. 예. 어떤 겁니까? 법률적 근거. 지금 이 법은 수변구역은 영산강 섬진강 물관리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제4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목적은 상수원의 수질 보전이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면적을 지금 299km 제곱미터. 예. 이걸 우리가 잘 익숙한 평수로 환산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한 4천만 평 정도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제가 그 비율까지는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예. 원래 이제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이제 아까 그 수변 구역의 지정 면적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매입 대상 면적으로 조금 더 넓게 해놓은 예. 면적은 689평방킬로미터고요. 예. 약 700평방킬로미터 중에서 19.6km 약 20평방킬로미터를 매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가 총 19.6km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전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예요. 예. 근데 65%를 아까 제가 익숙한 예. 우리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388만 평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변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논농사는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을 지키는데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홍수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자연적 기능을 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논에서 어떤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기에 이 우량 농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이런 묵정밭을 만든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예. 자, 이런 관리 방식이 국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의원님께서 아시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지점은 환경부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대로 두면서 관리는 할 수는 있지만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의원이 말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하수이라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뭐 농약을 안 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사실 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굳이 우리 전라남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친환경 농업 넓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되고 농약을 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의 어떤 취약점을 갖다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 제도를 그렇게 정비한 거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미리 어떤 보관까지도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데요. 네. 국장님 만약 말입니다. 이 지금 이 총 앞으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보관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해년마다 이 양에 정부가 어떤 국가 재원을 들여서 이 땅을 계속 사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남도 전임 우리 농식품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쌀 브랜드 해년마다 상을 뭐 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평균 10개 브랜드 중에 10대 브랜드 중에 몇 개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그 정책을 펴오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정책을 좀 중단했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전까지는 10개 중에서 저희들이 3개, 4개 정도 5개 이내로 그래요. 가져왔습니다. 평균 뭐 거의 그 절반 이상을 우리가 그게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친환경 농업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수원을 보호한다, 오염원을 제거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활폐수 또는 각종 산업폐수 이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논농사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이고 논농사를 통해서 자연을 정화시키고 재정화시키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 재원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논을 회수해가지고 묵정을 만들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이걸 대줍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런데 그 전에는 가보면은 나무, 잡초 어우러져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물이 고이고 오히려 거기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논을 잘 농사를 지어서 수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이건 국가 재원을 허투루 쓰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의 오히려 소득원을 오히려 말살해버리는 이런 효과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 그 취지라든가 그 말씀에 그 공감하고요. 그리고 방금 저도 아까 제가 이 내용은 깊이 있게 못 뵀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 지도를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과거에 어떤 뭐 다른 부분의 정책도 비슷했습니다만은 이 평야지 중심의 어떤 저렇게 집단화된 지역에서 부분은 제가 봐도 상당히 조금 현실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것보다는 어떤 상수원 보호구의 취지를 살리는 전제하에 그런 농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했으면 충분히 혹시 국장님 지금 주암댐을 재단을 송상해서 유역 면적을 더 넓힌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그러면은 농지를 재자연화시키고 기존의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오순도순 농사지음에 살고 있는 화순 사평 물맑고 산수가 수려해서 과거 광주 시민과 인근 지역 사람들이 여름이면 철렵과 야유회를 하러 몰려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고장입니다. 그런데 도민의 상수원 노릇이라는 주암댐이 조성되는 이후에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오히려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멀쩡한 우량 농지를 매수해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지를 묵정으로 만들어 지역에서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이 농사지을 땅마저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라남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우량 농지가 막심하게 이 화재 수질 보전이나 차원에서 훼손되고 있는데 이 수질된 보전된 토지를 저희 지역 농민회에서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수질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 젊은 지역민들이 이 땅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 유출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전라남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연 현지와 같은 방법밖에 없을까요? 상수원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도 보호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봐야지 않겠습니까? 과연 답은 없는지 우리 도지사님과 함께 잠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예, 존경하는 예.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수변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농지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수질 보전과 별 상관이 없는 지역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저렇게 매입해서 농토를 놀리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질 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저희들은 종합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순천,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8개 군에 해당된 자그마치 3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넓은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합 한 4천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난 땅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쓸데없는 정부의 재원을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결국은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 동부 본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라남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친환경 농업은 어디다 내놔도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그 CI가 우리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아닙니까? 이 생명의 땅인데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환경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농사를 전라남도가 환경청과 협의해서 이 농지를 얼마든지 우량 농지로 보전하면서 상수원을 수질을 절대 해를 주지 않고 이거 친환경 농업으로 농민과 상수원을 이용하는 우리 전남도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 전라남도가 나서서 협의해가지고 이걸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득원으로서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보관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원수이기 때문에 제1의 가치는 상수원수를 보호한다는 데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상수원수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타당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 수계에 대해서도 한강 수계 둔치 상류 지역에 보면은 친환경 농업을 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특히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수원수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서 환경부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이왕이면 쌀도 증산될 수 있고 도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농사가 무조건 오염원이니까 나무를 심어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생각은 매우 1차원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논농사야말로 홍수 조절과 환경 정화 기능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농사에 의존하고 사는 주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 고향을 등지고 모두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나라 돈으로 수질 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 아래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을 몰아내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중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질 보존을 위해 농지 매수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후계 농민들이나 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주어서 친환경 또는 무농약 유기농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도 보존하고 소득을 올려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주암댐이 도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꺼이 수모를 감수했던 사평 면민들의 아픔을 끝내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곽재구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로 시작되는 그의 대표시 사평역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노래했습니다. 주암댐으로 인해 더 이상 사평 면민들이 고향을 잃고 막차를 기다리며 고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사평을 지키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앞서 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고난을 무릅쓰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업적을 이루었다는 낭보를 전하며 도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빈약한 자원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인재를 육성하여 사람만이 재산이라는 현실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흔히 지구촌 시대 또는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경계에 갇혀 고립되어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을 신설하여 글로벌 외국어 교육과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전남 교육이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세계화의 속도에 걸맞는 예산과 프로그램으로 세계화에 대응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 적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세계적 인재를 육성하는 전남 교육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성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여수시에 국제교육원을 개원하셨죠. 네. 예, 지금 국제교육원의 재원하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 예산은 총 24억 6천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예,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외국어 교육에 한 8억 8천 정도, 그리고 다문화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국제 교류 활동 해서 총 24억 6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 올해 2021년도 전반기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총 직원이 32명, 그리고 예산이 한 작년 예산 마지막 최종 예산으로 보니까 한 32억 약간 못 미치대요. 국제교육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도 이런 정도의 재원과 인원으로 이런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국제교육원이 예,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직접 예, 국제교육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 국제교류활동 관련해서는 본청에 예, 그 국제팀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기서 기획을 하고 국제교육원에서 그 실행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국제교육원이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의 사업 내역을 제가 일별해 보니까요. 주로 교사들의 외국어 연수,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세계 시민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국제교육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별도의 기관을 신설해서 해야 될 정도의 전략적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과 과목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지금 뭐 각종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서 글로벌한 세계에 대응해야 할 인간은 어떤 인간형이 될 것인가 수없이 우리는 듣고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이 과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국제교육원을 신설을 하고 그럴 때는 국제교육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자기 전략적 과제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국제교육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세상에 너무 빈약하고 내용이 좀 나이브하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새롭게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은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교육원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0명 학생들을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이 뭐 고등학교로 어학연수를 보낸다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데 뭐 해외 연수라든지 학생들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우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일본 사가현이라든지 중국의 산시성과 이런저런 교류가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육청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정말 자랑할 만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온라인 즉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이프렌즈 국제 교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3개국 78개 팀이 13개 나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런 좋은 경험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산시성과 관련한 이 온라인 그 교류에 있어서 제가 알기는 이 산시성에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했던 이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해외 교류 우수 사례로 뽑혔답니다. 그래서 산시성이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 제안을 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학사 과정에 20명 그리고 석사 과정 20명 박사 과정 20명 한국의 전라남도 학생들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6개월의 어학연수를 포함해서 학사 4년 석사 박사 각 2년의 과정을 전액 장학금을 통해서 이렇게 인재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글로벌 마인드,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기초 글로벌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금방 얘기했던 해외와 교류, 예를 들면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간다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산시대학이니 태원공대니 이런 곳하고 교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어찌 보면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각종 이런 중장기적인 교육을 좀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저는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하는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체로 이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중화권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아까 산시공대, 산시대 뭐 이쪽은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와 산시성 간의 자매 교류의 산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교류와 어찌 보면 자맥 우호를 맺은 그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세계에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그런 실무적인 어떤 해외의 무역 뭐 경제 이런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전문 인재들을 조직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국제교육원의 주된 업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저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께서 느끼는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새 천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예,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그런 성장과 그리고 뭐 해외 어학 연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산시성에 있는 산시대학이라든지 타이완 공과대학과의 교류도 우리 도청에서 그 길을 터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확대해 갈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육원이 제대로 위상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 국제교육,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고 국제교육원의 활동과 그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중국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산시성이라는 뭐 태원이라는 과거 고대 도시가 그런 정도 커다란 성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의 각종 빅테크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사업들의 주류는 아닙니다. 대학에. 예컨대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지금 시진핑 이전에 뭐 후진타오 이런 분들이 다 칭화대 출신들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도 중국의 또 관심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니까 우리가 어느 학교로 어떤 인재를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키워가지고 향후 20년 후에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또 뭐 텐센트에서 비아드에서 이런 데서 우리 전라남도의 인재가 거기에서 직접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과 어떤 무역, 경제 이런 교류가 가능한 그런 전략적 인재를 육성해야 될 그런 목표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제교육원이 너무 그냥 안이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교육, 그중에서도 이중언어 교육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 다문화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있는데 전체 초중고생들의 5.5%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아이들 중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말과 엄마의 그 모국 언어,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 이중언어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글로벌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중언어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다문화 인재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육성해서 예. 말 그대로 우리 전라남도와 세계를 잇는 그런 가교적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제 국제교육원 외에 꼭 국제교육원이 직접 집행하지 않더라도 그 인재 육성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각종 조직이나 전문 기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다면 또 해외 도시 우호도시 간에 이게 30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뛰어넘을 혁신적 계획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 전략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각종 융합 교육 전문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관과 혹시 협력할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따로 이게 국제 협력과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제 설립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제교육원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미래 인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기획해서 그 실행하고 이렇게 결과를 공유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해외 뭐 체험이라든지 탐사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활동한 팀들이 한 10여 개 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외 교류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과 계획을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국제교육원이 갖고 있는 아무래도 역량의 한계가 있으라고 봅니다. 전문성이 약간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기한하되 그러한 조직과도 잘 서로 융합적으로 결합해서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전라남도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정말 그 국제교류협력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견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미중간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탈동조화 현상 그리고 남태평양을 두고 각축하는 군사적인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하는 세계를 똑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나갈 전문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서해안 시대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 미래가 출렁일 수 있는 지정학적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화권 전문 인재 양성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남 교육이 다문화 가정에 대응하는 수준의 인식과 보편적 세계 시민을 육성한다는 수세적이고 방어적 수준의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우호도시간 홈스테이, 상호 방문 등 수교 30년 우호 교육 교류를 지속하되 그와는 별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혁신적인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융합된 전략적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기관과 협력해 추진해 주실 것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인류의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현저히 다른 생각과 현실의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치열한 고민과 변화의 몸부림이 4차 산업혁명의 승리자로 기록되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쩌면 저의 마지막이 될 보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